안녕하세요. 찬드라구타의 즐거운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통도사와 주변 암자 등을 둘러본 여행기입니다. 우리는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통도사 암자 순례길을 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통도사 입구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통도사를 경유하여 안양암과 수도암을 둘러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약 6km에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네요. 통도사 매표소 앞에는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설날 다음날로 연휴 기간이라 승용차로 들어가는 사람도 줄을 잇는군요. 입구에는 돌에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새겨 놓았네요. 여기서 통도사까지 계곡을 따라 이어진 약 1km의 소나무 숲길을 무풍한 송로라고 합니다. 2018년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아름답기가 더할 나위 없네요. 무풍한 송로의 끝부근에 영축총림대도장이라는 표지석이 나오는데 통도사를 비롯한 이 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군요. 영축총림이라는 현판이 달린 문을 지나고요. 또 영축산 통도사라는 문이 나오네요. 이제야 비로소 통도사 경내에 진입하는가 봅니다. 통도사는 그동안 많이 와보았고 또 워낙 큰 절이라서 구석구석 다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벌써 봄의 전령사인 홍매화가 피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통도사에서 안양암 방향으로 바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길이 막혀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서 수도암과 안양암을 경유하여 다시 통도사 쪽으로 내려오기로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최은암을 경유하게 되네요. 이쪽 길은 불가피하게 일부는 차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표지판이 없는 것을 보니 이 코스는 아마도 지자체나 통도사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코스는 아닌 듯합니다. 통도사 뒤에는 암자도 참 많군요. 안양암과 수도암은 이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다 보니 연불암과 국제템플 스테이관도 있네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차밭도 있고요. 길을 따라 올라가니 수도암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네요. 수도암은 조그만 암자이군요. 큰 길에서 수도암으로 가는 중간에 완만한 산길이 있네요. 이 길을 따라 나아가면 안양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숲길이 참 좋군요. 여기 바위가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내려다보니 안양암이 보이네요. 안양암은 상당히 큰 암자이군요. 안양암에서 뒤로 돌아가니 주차장이 있고 약수터가 있네요. 먹어보니 물 맛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영축산이 잘 보이고 산 아래 경관도 참 좋군요. 우리는 안양암에서 통도사 방향으로 내려와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